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11월인데 왜 이리 더워. 서울 115년 만에 날씨 역주행.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FX의 핫 서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1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 서울 115년 만에 날씨 역주행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이 역대 가장 더운 11월을 기록했습니다. 115년 만인데 11월이 됐지만 10월보다 더 더운 날씨였어요. 오늘 서울 아침 날씨가 19도, 낮 기온이 25도, 경주는 29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냥 뭐 여름이었습니다. 원래 이맘때쯤 나오는 말이 가을 삭제하고 그냥 겨울이 왔다인데 겨울이 오기는커녕 그냥 예, 초가을, 뭐 여름, 늦여름 이쪽으로 역주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가을 현상이 며칠 간다고 합니다. 11월 들어서 계속되고요. 전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좀 좋기 때문에 당분간 바깥 활동하기 좀 좋은 날씨일 것 같은데 단풍 시즌이잖아요. 단풍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물들었다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이런 타이밍에 바깥도 좀 돌아다니시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패딩 샀는데 언제 입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수능 때는 또 이러다 엄청 추울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주말 지나면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예. 비 온다. 비 오면 이제 한파가 있죠. 자, 그래도 기온차는 아침 저녁에 있으니까 뭐 좀 겉옷은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의 휴가 때문에 찐해타운은 한 주 쉬고요. 대신에 생방송 배홀로 방송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퀴즈 풀고 선물 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 가수 퀴즈도 풀고 또 오늘은 전화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연락해서 배텐 관련 전화 퀴즈도 낼 거니까 즉석 전화 퀴즈 풀고 또 통화하고 싶은 분들 연결해서 퀴즈 풀고 싶은 이유도 덧붙여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전화 신청해 주세요. 화면에 꽉 찬 제 모습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황정은님, 내일 김치 10포기 김장합니다. 생김치에 수육 먹을 생각으로 힘내봅니다. 크으, 부럽습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요. 0917님, 부장님이 요즘도 낮엔 더우시다면서 간간이 에어컨을 틀어두십니다. 나서서 한마디 드려야 하나 싶어요. 그러게요. 요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에어컨을 좀 돌려도 되는데 11월이니까 또 추위를 타는 사람들 의견이 말이 되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요거는. 에어컨은 좀 그렇기도 하고. 자, 요거는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편을 들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쨌든 안 켰습니다. 집에서 양쪽 창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조금 견딜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서울 기준이고 만약에 대구나 뭐 경주 요쪽이면은 어떻겠어요. 에어컨 킬만 하죠. 8057님, 형님 여기 경주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오늘 너무 더워서 땀이 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생각하니 솔로인 저는 진짜 킹받네요. 그렇죠. 경주에 계신 분들은 진짜 더우셨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뭐 어쩔 수 없죠. 9709님, 일요일날 마라톤 대회 풀코스 나가는데 비 온대요. 응원해주세요. 따로 얘기할 친구가 없네요. 비 와도 뛰실 거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7784님, 겨울에 상하이 내복 세트 입고 자는데 친구가 내복은 초딩 때 졸업하는 거 아니냐고 웃네요. 정말 그런가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근데 뭐 집에서만 입으신다면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얘기하셨어요? 3551님, 양치만 하면 속이 허해요. 입에 있는 걸 뱉어내서 그런 걸까요?
양치는 시국을 줄이는 방법이라더니 저한텐 안 통하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 양치를 하면 뭔가 오히려 준비된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를 더 새롭게 먹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저 혼자 한 시간을 꾸역꾸역 채워나가는 시간.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내내 퀴즈 풀고 선물 드리니까 문자로 적극 참여해보세요. 정답을 가장 빠르게 보낸 손빠른 분들, 랜덤으로 뽑힌 운 좋은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고요. 2부에는 본방사수 전화 연결 대신 오늘 신청받고 오늘 전화 연결하는 즉석 전화 퀴즈, 배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낮은 쉬운 퀴즈로 여러분을 낚을 거니까 전화 연결해서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미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2부에는 역시 여자 스타 목소리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히 마시고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몸풀기 첫 번째 퀴즈.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또 행시 코너. 지금부터 제시어를 드릴 건데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어는 바로 단풍입니다. 요즘이 딱 단풍 시즌이죠? 예. 단풍 두 글자로 신박하고 그럴싸한 이 행시를 만들어 주신 분께 선물 식사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제시어는 단풍 이행시였습니다. 버틀러님, 단군과 김풍. 이오프님, 단거 많이 먹으면 풍 걸린다. 코빨간 배춘기, 단거 땡긴다. 풍성한 베디뱃살 그립다. 5372님, 단단하게 살이 꽉찬 새우로 풍팥퐁커리 먹고 싶어요. 풍팥퐁커리 먹고 싶어요. 2243님, 단 냄새 풍기는 단홍으로. 7757님, 단타로 풍비박산. 최교훈님, 단군 할아버지가 풍 잡으시고. 3670님, 단추 잠궈라 풍기문란이다. 9920님, 단풍철엔 풍천장어가 최고. 아, 최고로 맛있겠네요. 산소호흡기님, 단신입니다. 몸매는 풍만합니다. 두툼삼겹살님, 단단한 대머리는 풍성해지고 싶다. 라무지님, 단거 없이 못 사는 풍만한 배성재. 마성의 안초딩님, 단순하게 나이 든 남자들은 풍성한 머리숱이 최고임. 예. 굿바이님, 단거리 미사일 맞고 풍비박산. 뭐야? 자, 그래요. 배호동탁님, 단돈 50원에 들을 수 있는 풍부하게 들리는 땡 치는 소리. 예. 땡은 그냥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치는 거고, 딩동댕 치긴 좀 어차피 퀄리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버틀러님 하나 드리고, 5372님, 그리고 7757님, 그리고 9920님, 네, 그리고 두툼삼겹살님, 그리고 마성의 안초딩님, 그리고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단 페트레스쿠 감독님 풍채가 좋으시네요. 예, 읽어드렸습니다. 단청무늬 풍뎅이. 뭐야? 자, 막 퍼주네. 오늘 후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후회해요, 원래 이 코너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마동석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한 작품 속 대사 한마디를 들려드릴 겁니다. 대사를 잘 듣고 어떤 작품인지 이세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세 작품 제목을 모두 쓰셔야 정답 인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 보내주신 능력자, 그리고 랜덤 정답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마블리 문제. 벌써 더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캐릭터가 겹치는 문제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대사 들어보시죠.
웃어? 자, 이거 어느 영화에 나온 걸까요? 마블리. 자, 더러운 방송놈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사람 치는 소리 나면 웃기겠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대사입니다. 사람 치는 소리는 내지 않고요. 자, 그러면 1526님, 범죄와의 도시 1, 2, 3이요. 예. 자, 첫 번째 대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웃어? 예. 웃어? 고작 두 글자 너무하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대사 들어보실까요? 저 사람 누구지? 요건 좀긴 대사죠. 예. 마동석 씨가 나온 이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자, 이 영화는 어딜까요? 어느 영화일까요? 아, 이거 어디서 들었더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거 뭐더라?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잠깐만. 아, 요거 어딜까요? 요거 어딜까요? 요거 어딜까요? 자, 찐 마동석 능력자분들은 다 맞힐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동석 씨 나온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봤거든요. 이게 뭔가 캐릭터들이 좀 겹치는 것들도 이게 장르화가 돼가지고 거의 다 봤어요, 저도. 예, 뭔가 스토리와 관계없이, 만듦새와 관계없이. 자, 세 번째 대사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요건 좀 어렵네요, 그죠? 예. 자, 채팅창에 진실의 방으로 왜안 나오냐고. 예.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이건 예정화도 모르겠다. 예. 자, 한국의 드웨인 존슨. 현재까지 정답자 딱한분 나왔습니다. 예. 빠르게 보내신 분, 그리고 랜덤으로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사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웃어? 어렵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사. 저 사람 누구지? 예.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대사가 제일 유추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사. 잠깐만. 영원히 짱님, 이건 마동석도 못 맞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진 않아요. 예.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메인 작가 웃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 정도면은 더 들려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예. 웃어? 이건 여러 편에서 하지 않았나? 라고 하신 분 있고.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선물 드리는 시간,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마동석 능력자님들을 위한 마동석 퀴즈, 대사 한마디를 듣고 어떤 작품인지 순서대로 맞히는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정답은 부산행 범죄도시 1 베테랑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부산행. 웃어? 요게 공유 씨가 벨소리 그 오필승 코리아를 지적하고 앞에 있는 최우식 씨가 웃으니까 마동석 씨가 최우식 씨한테 웃어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가장 더러웠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맞힌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범죄도시 1. 저 사람 누구지? 예, 요거는 이제 전날에 룸에 갔다가 그 최반장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따돌릴 때저 사람 누구지 하고 나가는 거. 이거는 많이 맞히셨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정답 베테랑. 잠깐만. 예, 요거는 이제 그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하기 전에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정현수님, 맞춘 사람이 있긴 있어요? 라고 하셨고, 원라이프님, 니네 선물 없지 솔직히 말해 라고 하셨습니다. 맞힌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1413님, 부산행 범죄도시 베테랑 딱 한 분만 맞히셔가지고 이분께 식사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난이도 실패,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후하다고? 더러운 방송놈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저분 인터뷰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후합니다. 피디야 진실의 망통이로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마동석한테 맞자라고 하신 분 있고, 엎드려라, 작가 엎드려라, 예. 자, 그러면 이번엔 깜짝 전화 연결 퀴즈입니다. 전화 퀴즈 풀고 싶은 분들께 문자로 미리 신청받았는데요. 그중에 랜덤으로 골라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받자마자 제가 배성재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하고 배팅 관련 퀴즈를 내드릴 건데 3초 내로 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하면 땡 치고 자동 전화 끊기고요. 답을 맞히면 딩동댕 치고 전화 연결해서 잠시 토크합니다. 배팅 퀴즈 진짜 쉬운 문제로 내드릴 건데 뭐 거의 오늘은 100% 맞히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난이도 조절에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너무 쉽거든요. 과연 몇 분이나 맞힐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콜 필패는 과학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거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린 전화를 안 받을 건데 누가 문자를 보냈을까?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9106님 베텐러가 된 지 언 7년 내년 결혼합니다. 더덕 퀴즈쇼 나오고 거의 4년 만에 결실을 봅니다. 배디한테 축하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0920님 배텐 오랜만입니다. 한참 전에 더덕 퀴즈쇼 응팔편에 통화했던 임수민이에요. 오랜만에 라디오 듣는데 통화하고 싶어요. 히히. 아 자 응팔편이면 그게 언제적이죠? 와 오랫동안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5372님 내일 건강검진인데 배텐 들으려고 안 자고 집에서 회사일 하고 있어요. 배텐 퀴즈 자신 있어요. 콜미 콜미. 2468님 전화해. 아시는 저 아는 분이신가요? 예. 자 일단 내일 결혼하신다는 9106님께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더덕 퀴즈쇼에 나오고 4년 만에? 더덕 퀴즈쇼에 나온 적 있으신가요? 9106님께 한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보세요. 배성재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자, 네. 배성재 별명 아는 대로 하나만 얘기해 보신다면 배뚠뚠이요. 너무 쉽죠? 네. 예. 이 정도 난이도입니다. 진짜 내일 결혼하세요? 내년에 결혼하세요? 내년이요, 내년. 내년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텐러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네. 더덕 퀴즈쇼에 언제 나오셨었죠? 예전에 본 아이덴티티 때 그 시그널송 문제 틀려서 탈락했던 청취자예요. 아, 그 윙 하는 그 시그널송?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더러운 문제였죠? 네. 시청자한테 예. 몰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 정말 더러웠죠. 자, 정말 축하드리고 그 소개를 다시 한 번만 살짝 해주신다면 아, 네. 저는 올해 32살 그 고양시에 사는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진짜 축하드리고 채팅창에 기억난다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예, 본 시리즈 정말 진짜 더러웠던 건데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마 베텐이 가장 더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예. 많이 더러웠죠. 문제들이. 예. 자, 어쨌든 또 연애도 성공하시고 이렇게 결실을 보신다니 정말 축하드리고. 네, 예.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32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채팅창에 저보고 삼겹 2살이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요. 예. 많이 더러웠어요 그때. 예, 요즘도 더럽긴 한데 요즘은 퀴즈를 별로 안 내니까. 자,
3401님 전화하고 싶어요. 돌싱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돌싱된 지 얼마 안 됐다.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5415님 퀴즈 신청이요. 이번 주 4일 연속 남편이 회식인데요. 매번 저녁 먹고 갈 게인데 왜 아직도 안 올까요? 배디 저의 전화 받아주세요. 그래요. 2467님 저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요. 전화 퀴즈 풀면서 긴장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신다고요? 특이하게 금요일부터 출근하시네요. 자, 3401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싱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일단 퀴즈를 마치셔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월요일에 문자 보낸 분 아니냐고. 자, 3401님께. 자,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거 마치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배성재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유지혜와 정리인이 진행하는 금요일 코너 제목은 뭘까요? 뭐지? 뭐예요?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유지혜와 정리인이 진행하는 금요일 코너 제목은 뭘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배성재 사랑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돌싱님이 이렇게 이걸 못 맞추셔가지고 선물을 못 가져가시네요. 돌싱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는데 깡깡쇼로 너무 저희가 얘기해서 그런가? 아쉽네요. 배할단 인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영 올해 첫 고백 받았네요. 예, 돌싱의 이유는 배성재 때문이다. 자, 패션 배틀러 잘 봤습니다. 패션 배틀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더잡 퀴즈쇼가 은근히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진행하다가도 중간에 유지의 정리인과 함께하는 하면서 더잡 퀴즈쇼라는 제목이 생각 안 나서 잠깐 들춰볼 때도 있거든요. 예, 코너 제목보다는 깡깡쇼가 오히려 어울려서. 예, 배영 이거 1승으로 치라고 하신 분 싫어요. 자, 1134님 평소 퀴즈 정말 못 맞추는데 제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도전해봅니다. 5423님 저한테 만약 전화 연결 기회가 온다면 그랜절 올리겠습니다. 6834님 저 처음 보내봐요. 꼭 전화주세요. 비참 forever. 예. 2573님 배성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취업준비생입니다.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꼭 응원해주세요.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아직은 모르지만 준비하신다는 거죠. 자, 6834님 비참 포에버님께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6834님 자, 정말 쉬운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예, 아주 쉽습니다. 6834님 배성재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네. 월요 게스트 정용국에게 롱맨 말고 새로 생긴 수식어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3초 드립니다. 3. 듣보. 정답입니다. 듣보라고 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예. 월요일 코너도 자주 들으시나 봐요. 매일 듣죠. 예, 아니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신 건가요? 네. 예, 살짝 뭐 본인 실명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 둘 아빠입니다. 아산에 계시군요. 충남 아산. 예. 예,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한 6년 된 것 같은데요. 아, 6년이요? 많이 들으셨네요. 예.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어느 코너신가요? 비참이요. 비참. 아이 아빠가 왜 비참을 좋아하시나요? 아, 뭔가 제 얘기하는 거 가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유부남이지만 뭔가 비참에 공감이 된다.
네네. 아빠 파수라고 다들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잘못된 아빠라고. 예. 상병급이라고. 예. 자, 어우, 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겠고요. 혹시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습니까? 배텐 정명 안 하고 평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비참 들으면서 우월감 느끼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예. 박펠레한테 공감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연결을 또 해봤는데 이 아주 쉬운 문제랑 선물이 잔뜩 있는데 시간상 이번에는 다음 퀴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의 텐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배성재의 텐 프로그램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인연이 있습니다. 아, 혹시 뭐 출연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출연한 적 있고 그 프로듀스 1077에 여러분 출연했고 그리고 마피아 코너도 나갔었어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건데요. 그런가요? 예,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안 좋은 기억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으신지? 나갈 때 기분 좋아서 두근두근 거려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예. 어허, 어떤 분이실까요? 채팅창에 전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틀린 대답이 나오면 땡 외쳐주셔도 감사하겠고요. 5287님, 네. 조유리 씨 아닌가요? 땡. 네. 1019님, 오하영 씨. 아니죠? 네. 김혜라님, 솔비. 땡. 네. 자, 그러면 솔로신가요? 그룹 활동하시나요? 솔로입니다. 아, 솔로 활동하시는군요. 네. 아하. 그래요. 1010님, 효연. 땡.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요즘에 11월 6일에 컴백해서 컴백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컴백을 앞두고 계세요? 네. 어허. 그러면 뭔가 이제 수사선상이 좀 좁혀지는데.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스스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목소리가 청아하다? 청아하다? 채팅창에 네. 청아. 청아 땡. 네. 권은비. 땡. 네. 채연. 땡. 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본인 이름을 네. 검색해 보셨나요? 네. 어떤 기사가 뜨나요? 좀 변신을 많이 시도했다고. 아, 변신을? 네. 기대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변신을 했다. 네. 혹시 어떤 변신했는지 살짝 하나만 알려줄 수 있나요? 아, 금발로 염색도 하고요. 어허. 그리고 약간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나이 힌트를 좀 주시기 위해서 동갑내기 스타는 누가 있으신지? 아, 아이유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 아이유 씨가 동갑이시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소리 힌트를 좀 주시기 위해서 노래를 한 소절, 곡 소개 없이 살짝 본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목소리만 꼭 그냥 가요해야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가요여야 되나요라고 해서 당연히 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 동요가 나오네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정체를 직접 밝혀 주세요. 네. 네, 지금 정답은 일단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네.
누군지 알겠다는 분들 이분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정답자에게는 선물로 식사용권 보내드립니다. 자 연결돼 있으시죠? 여보세요? 네. 네. 정체를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아연님. 아, 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네. 뵙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네, 그동안 뭐 결혼도 하고.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와, 그 베테네는 그래도 매년 활동하실 때마다 좀 들러주셨었는데. 네, 맞아요. 요번이 좀 오랜만에 활동을 하시는 그 싱글 앨범 2년 만에 나오시는 거네요. 네, 2년 좀 넘게. 와, 다음 주에 6일에 이제. 네. 2년 2개월 만에 디지털 싱글 앨범 라임 I'm So 예, 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목이 라임인데 네. 라임이 상큼할 때도 있고 너무 시다 못해 쓸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맛을 사랑에 빗대어서 한번 표현한 곡인. 와, 근데 네. 그 타이틀곡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러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비트가 좀 세고 네. 그리고 되게 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오늘 12시에 오디오 티저가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 네. 그거 들으시면 아마 느낌을 확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금발이 힌트라고 하신 분인데 그 티저 보니까 파격적인 변신 헤어스타일도 네. 금발이시고 막 복근 네. 사진도 보이고 네. 굉장히 과감한 스타일로 이번에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어, 맞아요. 예. 신곡이 어떤 스타일일지 예. 네. 궁금합니다. 어, 변신한 것만큼 좀 노래도 한번 새롭게 한번 불러봤어요. 제가 평소 부르던 느낌이랑 완전 반대되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 네. 기대되네요. 그 어떻게 그러면 뭐 콘서트나 이런 팬들이 네. 기다리는 이벤트 같은 건 없나요? 어, 생기게 되면 네. 더 기다리시지 않게 바로바로 예. 바로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 많이 만들어야죠. 오랜만에 컴백했으니까. 예. 네. 자, 오랜만에 또 베텐 이렇게 연결되셨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청취자 여러분 항상 어, 생방 아니면 생녹방으로 이렇게 인사드렸었는데 전화로 인사드리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채팅창에 백주부가 오셨다고 하신 분들 많네요. 네, 저 이제 주부예요. 다음에 또 생녹방에서 뵙게 되면 더 예. 많은 어 드립들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네.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래도 많이 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백아연 씨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3966님, 5345님, 1983님이 제일 빨리 세 분이 보내셨고 배준호님, 2178님, 9373, 0811, 3170님까지 랜덤으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청취자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2619님 고등학생도 배텐 재밌게 됐습니다. 배성정님과 톡 한번 해보고요. 전화 주십시오. 2619님께 전화 드릴게요. 고등학생이라고요? 이 시간에 전화 드려도 되나? 2619님께 드릴게요. 예, 선물 드려야 되니까. 고등학생인데 이 시간에 배텐을 들으면 선물은 받으시죠.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슬프네요. 자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 한 분 2573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성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취업준비생입니다. 내년에 취업을 하려는데 응원해주세요. 아까 읽은 문자긴 한데 2573님께 한번 드릴게요. 취업 꼭 성공하시라는 의미로. 자 마지막 콜입니다. 선물 좀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네, 배성재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네. 자, 넉가지 마피아 코너에서 넉살 씨가 프로필 소개를 시간 내에 마치면 넉머님께, 어머님께 어떤 선물이 나갈까요? 두 글자입니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분유를 드릴까요? 커피를 드릴까요? 어머님께.
분유 아니면 커피. 커피요? 커피요? 커피? 네. 우와. 정답입니다. 자, 내년에 취업 준비하시나요? 네, 저 네네. 내년에 어떤 취업 쪽으로?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떤 쪽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본 직업이 이제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아.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물론 배텐을 저는 자주 보고 있는데 저희 예. 아버지랑 같이 우리 배성재님 나온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을 너무 저 광팬이세요. 예. 그래서 배성재님 엄청 너무 너무 광팬이셔가지고요. 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광팬이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내년에 꼭 취업하셔가지고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이지선다 문제로 드렸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나홀로 방송, 배홀로 방송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야한 꿈 꾸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정말 후회했죠?